하나님은 각 시대 시대마다 자신의 큰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을 합당한 훈련으로 인재로 만드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나라인데 아합이 왕이 되면서 바알의 숭배국이고 강대국인 시돈 나라의 영향을 통해서 시돈 나라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했습니다.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나라를 구원하고 나라를 조금 편하게 만들고자 하는 정략 결혼이었는데 이세벨이라는 여자와 결혼하면서 온 나라가 바알을 숭배하는 나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우상 숭배에 중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외쳐져도 그 말씀으로는 도저히 변화되지 않는 상황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아닌 바알이 비를 주고 농사를 잘 짓도록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에 바알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 나라의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라는 믿음의 인물을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어두운 때에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면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합니까? 굉장한 사람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오늘 엘리야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엘리야는 디셋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북쪽 산악 지방에 살고 있는 아주 깡촌 같은 시골 중에 시골에 엘리야가 태어나고 성장했습니다. 그곳에서 보니까 도저히 살 길이 없어요. 그러니 길라시라는 조금 더 큰 지방으로 내려와서 함께 살고 있는 아주 평범한 먹고 살기에 힘쓰기 위해서 길라앗에 와야 할 만큼 아주 평범한 엘리야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시대에는 최상의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데 엘리야는 너무너무 평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붙잡으시고 선택하신 후에 충분한 지도자로 성장케 하기 위해서 특별한 훈련을 시키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믿음의 성장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믿음의 성장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엘리야가 처음부터 850명의 선지자들과 영적 대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평범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하 나도 우리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직장의 구원을 위해서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나도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마음과 자신감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겨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도 쓰임받아야 되고 여러분도 쓰임받아야 되는데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은 훈련시켜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처럼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와서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 말의 의미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인생임을 오늘 엘리야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훈련보다도 더 중요한 훈련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인식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전능하신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라는 인식을 가지는 성도가
오늘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고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하고 인식하며 살아가는 순간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지는 은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을 할 때 우리는 영적 담대함과 기도의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1절 하반절에 보면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왕에게 가서 말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땅에 비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걸고 엘리야가 왕에게 찾아가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나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내 배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담대함과 영적 능력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가만히 우리는 묵상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멀리서 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너무너무 가까이 만나는 하나님,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삶을 지켜주시고 나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연약한 중에 나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순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담대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코람데오 하나님, 내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인식을 하지 못할 때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일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 후에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오늘 엘리야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을 인식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코람데오 신앙이 있었습니다. 많은 종교 개혁자들과 많은 신앙인들은 하나님 앞에 서라는 담대함을 가졌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럴 때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그 인생의 담대함과 용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같이 볼까요? 나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할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네. 당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담대 하나님을 섬기는 숨어 믿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여러분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 코람데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주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여 이르시되. 그래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가장 출발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길을 걸을 때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가정에서 가정생활 남편과 아내로 서 있을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어머니가 되는 인생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부부싸움의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은 학업의 현장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이 사실의 인식이 나의 삶을 새롭게 만들고 능력과 축복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앞에 두고 맹세한다고 말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있어야지 기도의 문이 열리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있어야지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슴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나의 배경에는 과연 하나님이 계십니까?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배후에는 훌륭한 부모가 있다, 내 배후에는 물질이 있다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평범한 무리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가? 바로 나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사용하신다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에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린 시내가에 숨고. 아멘. 아멘.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했는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하나님께서 여기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 시내가로 가서 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왕 앞에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선포해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빨리 그리 시내가로 가서 숨어 있으라. 그리 시내가는 광야 같은 척박한 곳입니다. 아무도 없는 곳입니다. 누구도 함께 도와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서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릿이라는 이 단어는 단절이라는 단어입니다. 익숙한 것에서 단절하고 내가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단절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너는 그릿 시내가에 가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과 단절하고 숨어 있으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숨어 있으라, 광야에서 숨어 있으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믿는 바가 많아요. 우리 인생에는 누군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의 믿음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자녀들이 나를 도울 것이고 저 사람이 나를 도울 것이고 이 환경이 나를 도울 것이고 내 아파트가 나를 도와줄 것이라고 내 인생의 노년을 책임질 것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내 삶을 격리시키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광야가 많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엘리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광야길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쓰시기 위하여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것은 광야라는 곳입니다. 광야, 고통, 어려움, 낙심, 눈물이 있는 광야를 통과해야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존귀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광야를 싫어합니다. 엘리야 역시 그릿 시내가를 가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싫어했습니다. 왜? 그 광야에는 아무도 없거든요. 자기를 도와줄 만한 아무런 사람이 없는 상태로 하나님은 그를 내몰아 가십니다. 왜일까요? 그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비가 내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는데 정말 비가 안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를 바라보게 돼요? 엘리야를 바라보게 돼요. 우와, 엘리야 정말 신통하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엘리야를 바라볼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자기 증명을 하려는 유혹 속에 있는 엘리야를 광야길로 집어넣으면서 그 자신을 숨기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내가 이것을 이루었다, 내가 이런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많을 때 뭐가 찾아오냐면은 그리 시내가 같은 광야가 찾아올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 입술이 교만하고 내 입술이 나를 높이려는 마음이 있을 때,
나도 모르게 인생의 광야 속에 숨어서 내가 하는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까요? 4절의 말씀에 보면 그 신의 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면서 내가 너에게 까마귀를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까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시체를 먹는 새입니다. 시체를 먹어요. 근데 까마귀가 음식을 물어다 준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시체를 먹다가 떡과 고기를 입에 넣고 물어오면 먹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도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너에게 먹여줄 것이다, 너는 빨리 광야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광야길처럼 어려운 인생입니까? 답답한 인생,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러한 쓸쓸한 광야 속에 우리가 서 있을 때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엘리야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시네가에 가서 가만히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강물을 주신다든지 호수를 줘가지고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쫄쫄쫄 흐르는 시냇가로 인도하신 거거든요. 또 광야길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한 달 먹을 양식을 딱 주워다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요, 매일 아침 저녁마다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떡과 고기를 주시는 거거든요. 가만히 생각할 때 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주시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많은 물질을 그냥 주시면서 이만큼 많은 물질을 줄 테니 광야에서 잘 견디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안 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매일 돌아올 수 있는 기약이 없는 까마귀. 까마귀는 잘 잊어버리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잊어버리는 사람한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까마귀 고기 먹었냐 이러잖아요. 까마귀는 잘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저녁마다 그렇게 잘 잊어버리는 까마귀를 계속해서 보내가지고 떡과 고기를 먹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랬을 겁니다. 떡과 고기를 가져오는 까마귀를 보면서 까마귀 고맙다 이럴 거예요. 까마귀 참 고마웠을 거예요. 아이고, 저 까마귀가 알았으면 어떻게 했을 뻔했나 이러면서 계속 까마귀를 집중했을 겁니다. 까마귀가 가져오는 떡과 고기에 집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3년 6개월이 흐르는 동안에 아하, 까마귀가 내 인생에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까마귀를 보내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광야에 섰을 때 광야의 인생 가운데 경험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 그거 보면서 하나님, 광야길에 빠져 있으니 물질을 빨리 주세요, 물질을 빨리 주세요, 환경을 빨리 열어주세요 라고 말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긴 시간 동안에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시냐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도록 광야길에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인생의 광야 속에서 인생에서 폭풍을 만날 때 이길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여러분, 이거 깨닫기 전까지는 광야길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인생의 광야, 어려움의 많은 광야를 저도 걷고 여러분도 함께 걸을 때 꼭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 내 인생에 도움 되시는 분은 유일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을 인식할 때 우리는 광야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엘리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아, 하나님이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면 능히 모든 것을 할 수 있구나라는 확신된 마음을 가지면서 그의 마음속에 담대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기근이 계속 심하게 되니까 결국은 7절에 보면 그 시냇가의 물도 다 말라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엘리야가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태를 만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광야길을 만나서 고생 너무너무 많이 했는데 또 다른 고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도 그리 시냇가에 숨어 있으면 그때 시간이 지나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뭄은 여전히 계속 진행된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를 인도하여 다른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때마다 엘리야는 아멘으로 순종하며 그 일을 행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 인생에 막힌 문을 보지 않으시고 또 다른 문을 열어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 시냇가로 가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라, 아합을 만나고 바알 제사장과 함께 영적 전쟁을 하라,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명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에 갈 바를 알지 못할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막힌 문제가 있습니까? 답답한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안테나를 집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갈피를 알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계획한 일들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 시냇가에 숨어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그 일이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라고 그를 명하실 때 그는 도저히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번째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내가 도저히 믿겨지지 않고 내 마음이 허락되지 않을 때 저와 여러분은 순종하는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집안 형편이 지금 어려워서 심난한 문제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라고 있는 우리들에게 태신자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지금 저는 목구멍에 포도청입니다. 지금 제가 일하러 가야 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태신자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아이고 하나님, 지금 우리 가정이 푼이 막상 났습니다. 지금 제가 그럴 때가 아닙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작정한 태신자가 있지 않냐? 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인생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고자 생각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장 기본기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베오 신앙,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광야를 만났을 때 축복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여 답답한 심령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순종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생각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에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저는 나이가 많아서 못해요. 저는 나이가 젊어서 못해요. 나는 물질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어떤 능력이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도전의 말씀으로 주고 있습니다. 기본기가 중요하다. 기본기가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는 일들의 아주 기본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 사용하십니다. 인생에 광야가 있습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이 광야는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식하면 광야는 능히 이길 수 있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이렇게 해라 할 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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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이끄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내 삶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만날 때 저와 여러분은 쓰임받는 축복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